자, 정식으로 인사 나누고 수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보겠는데, 이 정비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사시문항 중 몇 문제 나올까요? 여섯 문제 나오죠. 맞습니다. 여섯 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마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비법은 크게 재정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11개가 나오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쭉 정리를 하겠는데 미리 282쪽을 보시면 목적이 나와있죠. 이걸 재정 목적이라 하는데 재정 목적을 좀 가볍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나오는 용어 중요한 용어를 직접 법에서 그 뜻을 풀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용어의 정의 표현하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꼭 출제가 되므로 관심 있게 잘 정리하셔서 점수화시키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용어가 총 11개 중요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좀 자세히 읽고 써보고 해서 자기 것이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나온 다음에 정비법상 적용 대상 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나오는데 286쪽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게 나오죠. 그 위에다가 한마디 써놓읍시다. 크게 정비사업 시행 절차 시작 이렇게 286페이지 상단에다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 시작. 썼죠? 거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 시행 절차 쭉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2쪽부터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하고 있죠?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항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총 6개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개법 했고 이건 12문제 출제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법에 나오는 중요한 계획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계획도 있었고 광역 도시계획도 있었고 도시군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여섯 가지 내용을 각각의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에 있다 개별 군에 있는 토지에 있다 결정해서 그 도시공간을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 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약자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요. 약자로 용, 기, 사, 지, 입 그랬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이 있었고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이 있었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한 계획이 있었고 이 사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은 뭐였을까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병행한 계획이 있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습니다. 6번은 뭐였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환 계획이 있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었죠. 이러한 여섯 가지 내용 중 1번, 2번, 3번, 5번, 6번은 국토개법에서 그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을 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두 가지 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그 절차를 별도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에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고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지난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랬죠. 오늘은 바로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느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래,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이 사업은 정비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는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여기서 파생된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토라고 하는 토지에서 이렇게 국토인 토지가 있다. 이 안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국토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필지를 형성해 놓고 있죠. 이 땅은 한 개, 두 개를 필지를 하거든요. 한 필지, 두 필지. 필지마다 소유권자가 각각 있습니다.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일 수도 있죠. 그 자들이 바로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행 한다라고 할 때 개발행위 시 규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하가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개발행 하가도 공부했죠. 이때 이 하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었나요? 그거 약자로 여섯 개가 있었죠. 여기 보세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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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생각나요? 네, 날 거예요. 그렇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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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여섯 가지 행위를 하려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특히 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고 이 건축물 건축에 따른 대지 조성 문제 그리고 건축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설비 문제 설비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 내용을 국토계획법에서 다 규율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적용하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건축법인 것입니다. 알겠나요? 무슨 법이다? 그래. 그래, 이 건축법은 바로 개발인권 중에서도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법으로서 이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될 때 규제받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는 준비해가지고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면 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면 국토개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의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에서 사용을 할 때 특별히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다. 그래 이건 1문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상됐습니다. 건축법은 또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파생된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셔봐. 그 다음에 여기 이 건축물 중에서도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그 유형을 건축법에서는 29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공으로서는 주택인 건축물도 있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하는 근린 생활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잠을 자는 숙박실도 있고 등등 엄청 많습니다. 또 가서 이용하면서 유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락설도 있고 등등 있거든요.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에 한해서 특별히 그 건설에서 공급할 때 주택 없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서 그 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별법이 주택법이다. 주택법도 여기서 파생된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것은 건축법에 대한 또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그래 이러한 주택도 단독 공동택이 있고 그걸 대규모로 30호 이상인 단독택, 30세 이상 공동택 그리고 그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대지를 1만 종부터 이상으로 건설, 조성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런 주택법은 바로 별도로 또 7조가 출제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인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땅 중 농지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거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농지법. 이 농지의 소유 제한과 농지 보전, 농지 전용을 바로 특별히 적용하겠다, 규제하겠다라는 법이 농지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 우리 부동산 공법 여섯 가지 법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바로 정비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비법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비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재건축 사업도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달동네를 뜯어고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이라 하거든요. 알겠죠?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그 지역은 주로 도시공간입니다. 시골 농어촌이 아니라 어디다고요? 도시공간.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을 도시정비법 그랬던 거예요. 도시정비법 뭐라 했다?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가를 정비한다 해서 주거환경 정비 이렇게 해서 이걸 합성화시켜가지고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말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정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좀 온전하다 할까요? 아니면 좀 노후 불황시 밀집해서 엉망일까요? 엉망이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지역의 좀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 이 법의 목적도 이걸 만들었던 목적 재정 목적이라는데 목적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살펴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자체를 구체로 볼까 합니다. 목적을 가볍게 봅니다. 이 법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가다 보면 지역이 나오거든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은 도로가 엉망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도시의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할 때는 도로가 딱 막혀버렸을 때 차량이 많아서 딱 막혀버릴 때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말은 도로가 엉망이니까 도로를 반듯하게 넣어주고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거 환경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택 건축물이 엉망이다 이거죠. 그런 지역을 깨끗하게 좀 찾아서 정비하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장소를 깨끗하게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 노후 불량주물, 만약 노후 불량주물 있다면 그거 그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제거하고 다시 세워야 될까요? 제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죠. 불량 이 말 나옵니다. 불량 이렇게 노후 불량 이렇게 돼 있죠. 불량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불량한 사람이 딱 붙어있다 누가 그러면 그거 어때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거를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보내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학교로. 그래
교정 시설인 학교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정화시켜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듯이 이 노후 불량률도 제거해서 없이고 다시 깨끗하게 반듯하게 세워야 그 주거공간의 방으로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 노후 불량주문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그리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그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재정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목적은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용어의 청이 나오는데 이 용어의 청에는 별표 5개 이상 쳐놓고 철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5개 이상 쳐놓고 여기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알겠죠? 용어의 정의는 꼭 출제가 되니까 하나하나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기에 공부할 때 좀 용어들이 다 생소하니까 많이 써본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써보시라고 그랬죠. 써보시고 계시죠. 손에 볼펜을 들고 글을 좀 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자주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이 없다면 좀 그렇겠지만 자 아무튼 자 용어의 정의를 보겠는데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법상 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럴 때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에 국토를 합시다. 있다면 이 국토대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서 사용한 지 이 정도 지났다. 40년 그러면 대부분 노후불량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수명은 40년 정도 지나면 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 와서는 이 건축물이 좀 엉망이 많아지고 20년 30년 돼도 좀 노후불량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보통 40년 지나면 좀 그래요. 그러한 노후불량주 밀집현책을 포착해서 이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미리 그 장소를 지정하는데 그 장소를 정비구이라 합니다. 그래 이 국토인 땅 바로 노후불량주 밀집해 있다 그러면 먼저 찍어요. 그걸 정비구이다라고 찍어서 이 안에서 바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럴 때만 정비법은 적용돼요. 이 정비법은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만 적용되지 아무 데서 적용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말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특정 장소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특별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특별법도 이 정비관에서는 적용되고 정비법도 이 땅은 국토의 일부니까 국토의 계획법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일반법인 국토계획법도 적용되고 특별법인 정비법도 적용이 되어질 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함에 있어서는 이 특별법하고 일반법 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을까요? 오케이. 특별법 우선호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법인 정비법을 우선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인 국토계법상 관련 규정을 갖다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때 아무나 제안하냐? 아니다. 지정할 때에 권자가 있다. 법적으로 거기 보면 정비구역 뜻에서 보면은 지정 고시된 구역이 나오잖아요. 그때 지정에 따라 맞춰봐요. 지정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지정권자 쓰고 그것도 한마디 써놔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누가 지정하느냐 이거죠. 지정권자는 바로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이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인 땅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해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갈 때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장만
지정할 수 있고, 광역시다. 광역시 어딘지 알죠?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를 말해. 그 안에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팔도다. 팔도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이 팔도에서 도의사가 정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팔도 내에 시와 군이 있다는 거 알죠? 그렇죠? 알죠? 이 시에서는 시장만, 군에서는 군수만 지정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이네들을 뭐라 한다? 지정권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깨뜨려 계셔야겠어요. 도의사 아니다. 국토교통부장도 아니다. 시장 군수다. 이렇게. 그래, 서울특별시에 25명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용산구 내에서 용산구청장이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다 이거죠. 알겠죠? 25명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이 아니다. 또 6대 광시에도 자치구청장이 있죠. 그 자들도 지정권이 아니다. 6대 광시의 군수 있죠. 여기 봐보세요. 이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청장이 있단 말입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6대 광역시에도 그 안에 자치구청장이 있습니다. 저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중구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구. 그 자치구청장이 계십니다. 그래. 이렇게 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렇게 구청장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 그 자치구청장은 자기 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광역시 내에도 군이 있고요. 군수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광화군수가 있어요. 그네들 지정권자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누구만 지정한다고요? 광역시장만. 이해돼요? 다시 한번, 광역시에서 누가 지정한다고? 광역시장만. 여기가 부산광역시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수 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 보시봐. 이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 봐봐요. 이 군수란 것은 광역시 안에도 군수가 있고 팔도 내에도 군수가 있죠. 이때 지정권자에 나오는 군수는 팔도 내에 있는 군수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아니다. 이걸 또 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종특별자치는 누구만 지정한다? 세종특별자치만. 예컨대 세종특별자치 내에는 아직 자치구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뭐 조치업이 있다 그러면 조치읍에다가는 누가 지정하느냐? 이 세종특별자치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인데 그런 시장은 여기 시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시장은 지정권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계신데 이네들은 행정시장으로서 자치시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권자의 시장도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누구만 지정한다고? 특별자치도의사만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팔도 여기가 경기도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누가 지정하냐? 수원시장이 지정하지 경기도의사 정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연천군이다 그러면 연천군수가 지정하지 경기도의사 정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충청남도 천안시다 그러면 천안시장이 지정하지 충남도의사 정거 아니다. 여기가 충청남도 홍성군이다 그러면 홍성군수가 지정하지 충남도의사 정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 보시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정비법에서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광역시대 군수 있죠? 이네들 너무 나올 때마다 표현하려면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하는 군수 이거 표현할 때 힘드니까 법에서 약속합니다. 구청장 등이라고. 이네들을 정비법에서는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구청장 등. 그래, 구청장 등이 나오면은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광역시 안에 군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셔봐. 이 구청장 등은 자기 구에서 군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은 못하지만 지정을 바로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돼요.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요청. 뭐 한다고요? 이렇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내면 돼. 요청할 때 누구한테 하냐?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지정권자한테. 서울에서는 특별시한테 요청을 낸다. 그래서 이네들은 지정권자 아니라 요청자다, 신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도 절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여기 보셔봐. 지정은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지정기준,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토교통부. 볼 거 없어. 볼 것도 없어요.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럼 무조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뭐뭐뭐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뭐뭐뭐 구역의 지정기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또 뭐뭐뭐 그 계획의 작성 방법, 작성 기준, 기준 방법, 기준 방법 누가 정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가닥을 쳐서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법에, 정비법의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여기 봐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할까? 노후 불량시설이 밀집했는지 지정했다 지정할까? 노후 불량시설이 밀집했는지 지정했다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뭐 하려고 지정할까요?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정비하려고. 그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해요. 정비사업.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래,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 오, 그래, 좋아요. 이 법,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할 때 뭐 하느냐? 여기서 도시능을 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같은 거 다시 설치해서 넣고 확충할 거 확충하고 공원 설치하고 또 녹정을 확보하고 또 상하수 넣고 뭐 노인정 넣고 경로당 넣고 어린이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주택을 철거하고 상가를 철거하고 공장을 철거해서 다시 세워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 이걸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이때 정비사업은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세 가지 명칭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그래, 그 명칭을 꼭 체크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게 뭐냐, 이게 뜻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걸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사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업도 주거환경 사업이다. 이 사업도 주거환경 사업이다.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 재개발 사업도
바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재고 사업이란 바로 하나의 사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 봐봐요. 이거 딱 써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재고 사업, 이거 써놓고 물어보고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 이렇게 짝치가 딱딱 돼야 돼요. 여기서 할 일은 그겁니다. 짝치기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짝치기 잘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정확하게 좀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되겠어. 여기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은 전 국토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국토를 변형해 볼까. 이렇게 국토 저 국토를 다시 변형했다. 그러면 국토는 도시적 사회 네 개의 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명칭적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 그랬죠. 도시적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주상공 노 알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불량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한다고 그랬죠. 그 노후 불량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녹지역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비도시인 관리의 농림 재보전역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은 도시적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주 무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 네 가지, 세 가지의 주 무대가 되는데 여기 보십시다. 그중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가 보이니까 아하 주에 사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면 돼요. 어디서 한다고요? 주거지역에서 해. 그래서 아하 주거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구나. 그런데요 이 주거지역도 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민들 다 그냥 짬뽕으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부류가 딱딱 나눠져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다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중간지대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역에서 합니다.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그런 지역을 우리는 빈민촌 달동네를 하고 우리 법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고 계셔요? 뭐라고 한다고?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지역이라고. 그 말이 핵심 용어예요. 그래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공원, 공영시장, 공동구, 광장 이런 것들이 엉망입니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때도 엉망이에요. 그것들을 정비기반시설 하거든요. 뭐라 한다고요? 정비기반시설이. 그래 그런 시설이 아주 엉망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동네 가보면 말이죠. 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나의 집이 화려할까요? 그냥 조그만할까요? 조그만하죠. 왜? 대지가 콩만하니까. 건물이 들어선 땅이 콩만하니까 집도 콩만하고 그래서 싸니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싸니까. 내 집하고 옆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딱 붙어 있을까요?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온전할까요? 좀 허슴할까요? 허슴해. 그래서 그런 집을 노후 불량 건축을 하고 그게 따닥따닥 붙어있다 이걸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을 깨끗하게 철거해서 또 이 극히 열악했던 이 정비 기반수를 싹 뜯어내고 새로이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거적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여기 보십시다. 이 주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용도적을 국토개발법에서 공부했습니다. 주거적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적, 2종 전용주거적, 1종, 2종, 3종 일반주거적, 준주거지 있다라고. 이때 그 땅이 제1종 전용주거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은 바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바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지정을 해줬던 땅인 만큼 단독택이 들어서 있는 땅이 됩니다. 뭐가 들어서 있다고요? 단독택. 그래, 과거에 3, 40년 전에 택지발에서 관청에서 공급을 해놨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던 사람들은 주택 중에서도 단독택을 쫙 건축했던 거예요. 그 지역을 가서 보면 단독택만 있어가지고 과거에 3, 40년 전에 이렇게 각 가정에 승용차가 많이 증가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택 내에다가 대지 안에다 부설차장 설치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편제되어 있죠. 판매면 엉망이잖아요. 그런 지역 있죠? 그렇죠. 그 지역은 어때요? 바로 지금같이 복지적인 그런 사회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면 경로당도 없습니다. 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좀 건물 한두 채 사들여서 부숴서 바로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경로당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마을회관도 만들어주고 좀 해주자, 공용시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해주자라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업도 무슨 사업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요. 또 단독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제2종 전용 주거적인 땅은 그렇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적은 바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을 해놨거든.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은 다세대인 공동주택을 쭉 건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3, 40년 전에. 그래서 그 지역도 엉망입니다. 아까 그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 좀 넣어주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아까 그 시설, 그런 시설을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 시설화 해요. 뭐라 한다고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 시설화인데 그 시설을 좀 넣어주자, 이걸 확충해준다 이렇게 해요. 확충해준다. 뭐 해준다? 확충해준다. 그럴 때 확충할 때 그 주민들이 돈 걷어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상 가지고 좀 해줘야 될까? 예상 가지고 해줘야 함정이 있죠. 그래서 그 지자체인 시장 군수가 나서 좀 해주도록 하자,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좀 온전하게 보존도 하고 개량하고 정비해서 좀 예쁘게 좀 해주자, 이런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업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시행자,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뭐냐면은 정비사업을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를 하거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주거환경 사업은 주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등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누가 해준다고? 시장 군수 등이 해줘요. 딱 들어두시고, 때로는 바쁘면 한국토지통사 지방사를 대신 보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보죠. 재개발 사업은 바로 그 옆 동네입니다. 그 옆 동네. 그 옆 동네는 좀 나아요. 그 옆 동네. 그 옆 동네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옆 동네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극히 과도하게 이렇게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 봐봐. 극자가 들어간 것은 결코 좋은 말 아니에요. 과도가 들어간 것은 결코 좋은 말 아니에요. 여기 봐보세요. 성격이 정말 그 사람 극단적이다. 극자 별로 안 좋죠? 아, 그 사람 정말 성격이 과격하다.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과자가 들어간다. 극자가 들어간다.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좀 빠집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은 열악하다. 이렇게. 뭐 하다고? 열악하다. 그 다음에 노후 불안심은 그냥 밀집해 있다. 이렇게. 좀 나은 동네임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오, 좀 낫구나. 그 동네보다는, 옆 동네보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철거해서, 이것도 철거해서 다시 깨끗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는 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뭐라 한다고요? 재개발.
열왕밀집, 열왕밀집 포인트 잡아가지고 열왕밀집 그러면 뭐라고? 재개발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주로 주거지역에서 한데, 근데 말입니다. 재개발사는 꼭 주거지역에서만 하냐? 아까 여기 첫 번째 내용은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도 재개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뭔 지역,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상업지역에서 멀쩡한 데 이 사업할까 아니면 상가 건물이지만 오래돼서 노후 불량화되니까 그걸 철거하고 할까? 후자예요, 후자. 재래시장이라든가 오래된 구도심에 가보면 상가 건물인데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을 생각하면 돼요. 상업지역에서 한다. 또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봉제 공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싹 철거하고 다시 좀 깨끗하게 하자라는 사업. 그래, 상업적과 공업적을 들여다보면 재래시장이라든가 구도심에 도로가 온전히 반듯하게 나졌어요 아니면 좀 좁고 엉망일까? 좁고 엉망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도로를 좀 키우자, 이걸 도시근을 회복시킨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 도시근을 회복을 시키자. 그리고 구도심 어때? 그 도로 진입로도 좀 그렇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 그래, 요즘에 승용차 와서 재래시장 와서 장 봅니까? 다 백화점 가버리죠? 슈퍼, 홈플러스라 이런 데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상권을 살려야 거기에 지역민들이 수백 가구가 먹고 사는데 하나의 그 백화점만 먹여 살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도 다시 살리게 해서 그 지역민들 먹고 살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상업적, 공업적에서 한다. 도시균을 회복시키자. 상권 활성화를 기하자. 그 지역의 환경을 도시환경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 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 재개발 사업할 때 말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상가를 부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점 주인들 먹고 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 옆에다 임시 상가를 시행자가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사업할 때는 임시 상가를 설치해서 생활 안정을 기해 줄 수 있다고요? 재개발 사업. 그러면 여기 재개발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누가 준비해서 나오느냐? 여기는 그 지역민들이 바로 조합을 만들어서 돈 걷어서 할 수가 있고요. 상업적 공업지가 재력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주인들이 직접 나와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안에 그 지역민들을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요,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이 시행자로 나와서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봐. 이 안에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20명 미만이면 그냥 토지등 소유자 직접 자금 준비해서 추인해도 밥에서 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상업적 공업적 사니까 돈 많은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한다. 지역민들이. 그리고 때로는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두세요. 알겠죠? 뭐 한다고? 무엇을 만들어서? 조합. 그 이름을 뭐라 한다고? 재개발사업 조합. 뭐라 한다고? 재개발사업 조합. 이렇게. 이 조합은 누가 만든다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만든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 만들 때 그냥 뜨그득 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가 있어. 야, 우리 조합 만들자라고 추진을 먼저 구성하고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고 추진회 측에서 위원장 뽑고 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시장사한테 신청해서 인가 받고 30일에 설립 등기를 치고 법이 만들어서 조합이 성립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조합의 구성은 누가 되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모두 강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선출해요. 총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임원들이 총대보고 이제 사업을 힘차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 보셔봐. 여기 재개발 사업장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등 소유자라 표현하는데 이자들 다
다음에 이제 사건 나고 나서 분양받아 갈 거 아니에요. 조합원으로서 그때 조합원의 지위는 있지만 조합에서 사업주인에서 사건 날 때 분양을 못 받은 자도 있어요. 토지 지상권자는 분양 못 받고 분양을 받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소유자야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알겠죠? 이따 또 나오니까 또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을 보죠. 재건축사업. 이 재건축 사업은 바로 오래된 공동택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단지, 연립택단지 이런 데서 주로 합니다. 주로 어디서 한다고? 아파트단지, 연립택. 이걸 단독택이라고 그래? 공동택이라고 그래? 오, 맞았어. 아파트니 연립택이니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고? 바로 공동택이라고 그래요. 이런 공동택이 밀집해 있어. 밀집해 있는데 멀쩡한 것이 있어? 노후불량층 있겠어? 오, 그래. 노후불량층에 해당하는 공동택인 그런 아파트 연립택이 오래가지고 밀집해 있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주로 주택단지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주택단지. 그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 옆택이 건설 공급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몇십 년이 지나야 그러한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산해 볼까? 지금으로부터 40년이 되려면 언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었을 때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역산해 보면 지금이 2000 몇 년도인가요? 2020년도죠. 이 재건축 사업은 2010년도부터 본격화됐어요.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때를 기준해서 역산해 보면 이렇게 바로 2000년이 10년, 다음에 2090년이 또 10년, 2080년 10년, 이렇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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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2070년도 이렇게 1970년도죠. 이렇게 역사하면 이때로 40년 후퇴하죠. 그래서 이때 공급된 것이 이제 40년 되니까 이때부터 본격화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누가 대통령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실에 바로 아파트 몽땅 건설 공급했는데 그때 아파트라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때 이렇게 그때는 이름을 대한주택공사라고 그랬어요. 땅을 미는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였고 이걸 지금 합병해서 한국토지공사로 합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땅 미는 공사는 한국토지공사, 그 위에다 주택 짓는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나눠서 일을 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알겠죠? 근데 지금 합병해버렸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들 동원해서 토공원 땅 밀어, 주택공사는 주택 져,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공급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을까? 아직은 좀 그랬을까? 아직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5층 이상은 지을 수도 없었어요. 몇 층 이상은? 5층. 그래서 그때 당시는 5층짜리만 딱 만들어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주거 전용 있잖아요. 평이란 말 쓰지만 그때도 뭐 평이란 말 썼습니다만 지금 제곱미터로 합니다. 아무튼 평으로 환산하면 보통 11평짜리, 13평짜리, 15평짜리 홀수로 가요. 이렇게 짝수로 하면 14가 나오니까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11평, 13평, 17평, 19평 이게 최고예요. 끝. 이렇게 평수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어때요? 있는 사람이 들어가 살았겠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겠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좁아서도 가지도 않아. 아파트가 언제 붕괴될지 몰라. 믿을 수 없어. 건설 기술을 그때 당시에. 아파트 처음 봤거든. 알겠나요? 여러분 그때 만약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았다면 그때 저도 그때 살았지만 그때 어때? 우리나라는 다 한옥에서 집이. 기둥 박고 나무로 네 개 박고 그때 이렇게 하고 해서 기어하고 뭐 시멘트 쓰레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다 마당이 있었어. 마당. 뭐가 있었다고요? 마당.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 대전이라든가 부산 이렇게 큰 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마당도 어마어마하게 정원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리고 예쁘게 주택 딱 쳐놓고 사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 아파트 가지도 않아. 공사로 준다고 해도 안 들어와요. 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아직 있는 자들. 그래서 안 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들어갔겠어? 없는 서민들. 시범적으로 일단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붕괴되면 난리 나잖아요.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붕괴되면 사람 죽이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튼튼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해라. 한마디 쉽게 말하면 철근도 몽땅 넣어라. 몽땅 넣어. 딱 일단 붕괴되지 않은 것이 최고다. 그래서 딱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버텨왔던 거예요.
그나마.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40년 지나면 허용이 되어왔던 것인데 그 위에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 위에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층수가 엄청 올라갔죠. 올라갔어. 그리고 1987년도 전두환 정권이 끝나갈 무렵 직선제가 도입됐어요. 대통령 개헌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때 다 투쟁에 나섰을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투쟁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제가 도입됐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때 네 후보가 나왔죠. 바로 너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김종필, 이렇게 막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했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가 선점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주택난이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에. 주택부지에서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대한민국의 주택난은 계속되고 있어, 지금. 응?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가 5년으로 바뀌었지만 5년 동안 200만 호를 건설해서 공부하겠다. 엄청난 겁니다. 200만 호. 200만 호. 엄청나죠? 몇 개요? 200만 호. 200만. 바로 대전 광역시가 150만이다. 예컨대 시민들 150만이다. 생각해봐. 어마어마하게. 10을 더 많이 지른다. 전국에. 엄청난 거죠? 그러면 여기 4명만 들어 산다고 가지면 엄청난 거예요. 정말 이 200만 호를 건설해서 공부했어요. 200만 호를. 그러면 어때?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국에 있는 꼬마들, 건설업자들 다 동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조그마한 건설업 했던 친구들 싹 동원해서 빡 좀 기절하. 그래서 이걸 달성했습니다. 달성했어요. 근데 이때 한 번에 이렇게 아파트 열대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세 가지 필요해. 첫째,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모래. 이렇게. 시멘트, 모래, 철근. 이래 철근하고 시멘트는 그대로 조달이 됐어. 근데 모래가 문제가 있었어. 모래. 모래가 부족했어. 모래가. 그래 강가에 있는 모래를 파다가 시멘트하고 철근 넣어서 반죽해서 집을 지어 온전하게 튼튼한데 급하게 조달하다 보니까 바로 부족해서 바다에 있는 모래를 끌어왔습니다. 바다. 어디요? 바다. 바다에 있는 모래는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소금기가 싹 빠져야 되거든. 근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금기가 들어있는 것까지 막 섞어서 해버렸어. 소금기 있는 이연분이라고 하는데 이연분이 함유된 모래하고 시멘트를 반죽해서 거기다 철근 넣고 건물 진다. 그러면 이 이연분하고 철근은 상극이에요. 상극. 금방 철근이 녹슬고 바로 부식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건설된 거 여기 봐보세요. 이 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1987년도 그 1988년도부터 5년 잡으면 5년 끝나면 대략 1990몇 년도인가요? 2년. 이때 완성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 2000년도가 된가 이렇게 10년 지나면 1992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그럼 몇 년인가 이렇게 10년 되죠. 그 다음에 또 2012년 하면 20년 되죠. 그런가요? 그다가 최근 자 여기다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최근 들여다보니까 20년 지나버렸죠. 최근 들 이렇게 이것들이 노후 불량화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4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20년만 지나도 인정을 해주자 해서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몇십 년만 지나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20년. 그래서 이따 그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은 최근에 도입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실에 그 수치를 개정해놓고 아무튼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동택인 아파트 옆택이 하나의 단지에 밀집해 있단 말입니다. 밀집해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있어. 노후 불량화됐단 말이에요. 뭐 됐다고? 노후 불량화돼. 근데 여기 보시봐. 그 주변에 있는 도로 같은 거. 이 안에 주차장, 공용주차장이라고 그래. 또 공원 같은 거, 공원. 공원, 공용주차장. 도로. 이것은 세월이 흘러왔지만 이것은
어때요? 이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고 극혜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더 양호해졌어. 뭐 했다고? 더 그래. 엄청 양호해. 그 단지 주변과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 양호해. 알겠나요? 그래. 정비 기반선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농택이 밀집해 있기에 이걸 부시고 다시 세우자라는 사업. 그래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자, 그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한 번에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결정 나면 다 부셔야 되니까 이 공농택인 아파트 열택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야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으면 이거 실시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실시하자?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판단 내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는가?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딱 각인을 해놓으시기 바라고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도 이 그 정비를 지정해서 합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호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원들이 돈 걷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재건축 사업은 누가 그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한다? 재건축 사업 조합. 알겠죠? 자, 조합은 누가 맡는다고? 그래 토지 등호 소유자 맡는데 여기 봐봐. 토지 등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은 또 의미가 달라.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로 이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그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부지 소유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십시오. 그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조합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사업 조합이란다. 그 조합을 만들 때도 추진에 구성하고 조합 설빙과 받고 등께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때 조합이 성립되면 여기 보셔봐. 이 재건축 사업은 바로 동의하지 않는 자, 그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들은 이 조합인 시행자한테 야 팔고 나가 라고 하는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뭐 당한다고? 매도 청구. 야 팔고 나가 라고 조합식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야 팔고 나가라 라고 판결 때리면 팔고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